네네네. 들어오시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우시죠? 와, 이게 꼬리를. 아, 이거 고양이 꼬리인데. 네. 제가 이거 핀이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같이 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한번. 네. 아, 좋아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저 어떤. 그러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이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자 지금까지 게스트 한 사람 중에 제일 예쁘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쁘신 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저 그쵸. 예.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방송, 아, 7시 반에 이 친구가 방송하는 친구인가 보다. 이스카 엄마 찰리스 카페 리키야?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감자조림 만들어놨어. 냉장고에 넣어서. 엄마인가? 아스카가 엄마인가? 이거 전에 어머니 있지 않으셨나요? 아, 어머니 있었어. 어망고 있었어요? 아, 엄마 카톡 구독자 5,000명이 넘어. 아, 이거 진짜 이거 내 상황 같네. 저도 엄마 아빠한테 자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젠 제대로 된 직장을 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랑 너무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님이 한번 해볼래요? 제가 옆에서 그냥 조언을 할까요? 오빠 만약에 뭐 깜짝 놀라거나 하면 오빠 팔 잡아도 돼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할 거고. 아, 방송실. 방송을 시작해야죠. 목표는 구독자 만 명! 150명 보네. 학권은 아니네. 맞죠. 네. 저는 처음에 30명 맞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오. 이 게임 한번 해보래요. 클릭해봐. 링크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 여기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가 있다고요? 네. 저 이거 조작을 못하겠는데. 잘할 수 있어요. 해봐.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둘 다 못해가지고 비번 1557이래. 1557. 아, 저희는 못하니까 그냥 1557 갑시다. 1557. 예. 누르고 55. 아, 이거 안 눌리는데요? 게임을 오빠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 공게임을 못해요 오빠가. 아, 저는 다 못해가지고. 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저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만드는 거? 베이킹 같은 거. 그럼 좀 머랭 좀 쳐요? 아, 저 머랭 진짜 개고수죠. 머랭 잘 쳐요? 당연하죠. 오빠는 머랭은 잘 못 치는데 여자는 잘 쳐요 제가. 와, 미쳤다. 졸기래야. 이쁘다. 개 이뻐. 실물도 예쁘다. 뭔 말이야 갑자기? 뭐야?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헐. 얼굴이 공개가 됐네. 어, 저 뭐 버추얼 유튜버 아니었어요? 버추얼 유튜브가 공개가 된 거야, 케미. 와, 망했네요. 진짜 망했네요? 이게 거의 젠탑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얼굴 없는 유튜버였다가 갑자기 얼굴이 공개된 거 아니에요. 카톡을 확인해봅시다. 언노운.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차단하는 게 낫지 않나? 차단하는 게 일단 차단해야죠. 예. 저도 시청자들 카톡 오면 다 차단하거든요. 아, 진짜? 여자 빼고. 여자들은 다 친추해요. 세상에. 예, 차단해도 의미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와, 이 친구 악질이네. 저런 악질 시청자가 저희 방송에 많거든요. 아, 진짜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근데 이거 약간 엿듣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엿듣는 거 좋아해요. 엿보는 거, 엿듣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예. 그런 취향이시구나. 아, 취향이라기보다 예, 네.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 제가 예. 뭐야 따라오라는데? 뭐야 왜 그래? 뒤에 어? 야, 이 친구 약간 집에 너무 이상하게 쳐다오는데. 아, 저 본인 지금 놀래는 거예요. 더 놀랬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놀라는 거예요? 샤워. 샤워방. 아,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오, 좋네요. 저는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방송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요. 아. 예, 네, 항상 샤워를 해야 돼 가지고 청결 유지. 오, 옷을 예, 벗어요. 오케이. 거울을 한번 볼까요? 오, 옷을 다 안 벗었네. 예. 네. 일단 들어갑시다, 그럼. 어? 아니 밑에 봐봐요, 밑에. 밑에요? 아니 밑에 왜 보라고 하세요? 쪽팔이. 너무. 저게 여자 맞아요? 어, 이거. 치마 입으셨. 와. 이거 하나만 사는 건가? 이거 하나는 좀 부족해. 다 골라요. 오빠 돈 많아요. 샌드위치 가져오세요. 삼김에 이제 오세요. 오빠는 좀 삼각김밥 같은 뭐랄까 서민 음식 잘 못 먹어요. 아. 샌드위치가 좀 품격 있고 더 좋죠. 어떤 게 좋으세요? 애기가 골라요. 네. 아, 저는 그러면 네. 깜장색 갈게요. 깜장색. 오케이, 갑시다. 이 10년들이 하라는 공포 게임은 안 하고 편의점에서 데이트하고 앉아 있네. 전문은 백발이에 부. 근데 진짜 박보영 씨 닮았어요. 아, 그건. 아, 그건 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깜짝 놀랐다. 요즘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노크 했다는데 노크? 창문? 아이씨. 어? 아, 잠나.
와, 저 새끼 저거 진짜 손 넣네. 여성분 머리가 진짜 작아서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닌가 준호 머가리가 뒤지게 큰 건가? 와, 진짜 아닌가 진짜 방금 봤어요? 작은가? 스토커? 아닌가 준호 그러니까요. 머가리가 무등산 수박대가리인가? 오, 와, 뭐야? 선 넘네. 어, 진짜 무서워. 아니 나는 난 당신 때문에 놀랐어. 아, 깜짝이야. 어, 난. 저기서 어떻게만 가야 되지? 저 남자네? 저기 오면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일까? 이 새끼 들어왔잖아 지금. 어떻게 문을 닫아. 어 숨어. 어 숨어. 열린 거 아니야? 유성 오빠 빨리 잡아요. 오빠 빨리 잡아요. 유성이. 네. 그냥 나가죠. 이거 여기서 망한 거 같아. 밖을 진짜요? 밖에 문으로 나가야 돼. 아 있어요? 어 맞아. 깜짝이야. 어. 깔짝대지 말라는. 어 뭐야? 와 이걸 못 봐? 이거네. 와. 이거야 이거. 와. 어디 가 어디 갔어? 드라이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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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죽어! 잡았어요? 오 죽어! 아니 죽었네. 어. 저 문으로 가. 뭐야 이거? 뭐야? 역시 인연이 인연의 문제였어. 봤죠? 아 눈이 이상한데요 얘? 어? 뭐야? 아 칼로 찌른 거예요 설마? 찌렀네? 순살로 시켜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뼈 있는 게 더 좋죠. 아 네. 뼈 야무지게 발라먹는 그런 이형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더 좋아해요. 오빠가 다리 양보 잘 안 해요. 근데 오빠가 오늘 양보할게요. 우리 아. 애기 맛있게 먹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랑 그럼 대전에서 만약에 만나면 뭐 할까요? 아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아 한 번도 사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 진짜 오늘 처음으로 그냥 고백할게요. 세이 씨 진짜 지금껏 오빠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고 지금껏 수많은 게스트 방송을 했지만 세이 씨 같이 귀엽고 세이 씨 같이 오빠와 마음에 쏙 들어오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나한테 플러팅 카톡을 했단 말이야. 뭐 미역국을 망했느니 뭐하느니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길래 과연 나한테만 그러는 건가? 오빠 외에 다른 남자한테도 친구야 나 이거 망했어 뭐 오빠 이거 망했어 이런 카톡 보냈어요? 한 적은 있죠. 왜냐면 저건 진짜로 망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거라. 그러면 저때 오빠 말고 다른 남자한테도 저 미역국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카톡 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유진수의 민지 닮았다는데? 아! 성남지만 잠깐만 잠깐만 유진수의 민지가 누구예요? 나 민지를 몰라. 아이 씨 아, 이거... 새끼가 지금 장난치나! 야 이 새끼야! 사람을 조롱하고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한테 서강준 닮았다는 거나 뭐가 달라 임마. 아 제가 문 잠고 있을게요. 문 안 감아도 돼요. 그냥 오히려 봐줘요. 할게요. 근데 원래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밝아요? 아 네. 뭐 예를 들어 약간 일본인 같아요. 일본인 성대모사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오하요. DJ의 길은 진짜 힘들다는 걸 내가 느꼈어. 감이 없잖아. 만약에 오빠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오스의 테모, 미오리와 스테즈, 겐지가 함께한다. 나만의 초능력 월드컵 16강 시행 진행하겠습니다. 나락인데요? 저 몇몇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자기들 입맛대로만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싸가지 없는 부류예요. 진짜 이 컨텐츠가 재밌나 싹 물어봐라. 나가! 살아있는 모든 일을 음소거시킬 수 있어. 그리고 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이거예요. 그리고 쌀떼기 하는 시청자분들 그냥 입을 그냥 막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찢는 것도 아니라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거죠. 악법도 법이다 vs 방어막. 우리 채팅창엔 법이 없어요 내 새끼들이. 그리고 법조인이라고 불리는 매니저 같은 새끼들도 심지어 편집자들도 지금 재미없다 통편집해야 된다 매니저들이란 새끼들은 나락칠 때 같이 치고 있고 그냥 싹 다 바꿀 거예요. 편집자들도 자 가볼게요 형님들. 딛고 들어와 주세요. 야 일단 좀 죽이자. 뭐라고? 준혁씨. 네네네 캠 까주세요. 안녕하세요 준혁씨. 여성분이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진짜 저렇게 예쁜 여성분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아 그 정도예요? 네네. 약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성분이랑 한번 대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23살입니다. 혹시 몇 키로시고 키가 몇이세요?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85입니다. 신체 스펙을 좀 준혁씨 생각하시나 봐요? 아 저 배 나온 사람 싫어가지고. 배 나온 사람 싫다고요? 네. 배는 좀
혹시 시력이 몇이세요? 시력이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잠깐만요. 근데 솔직히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3시가 잡고 있잖아요. 대화는 항상 남자가 이끌어야 돼요. 남자가 리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혁씨 네네네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왜냐면 3시 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1번 남으로 할까요? 아 근데 저보다 다른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으실까요? 아 이게 거절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를 돌려 말한 거예요 중혁씨.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안경 벗으신 거 맞는데 진짜 평범보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준혁씨. 아 귀여우세요 진짜. 아 괜찮아 그 굳이 아니 진짜 귀여우신데 미사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진짜 귀여우세요. 아, 남자들한테 귀엽다고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인 거 알죠? 저 근데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으세요. 거죠? 저분 약간 랩하실 것 같아요.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세희씨 왜 나대지 마요. 네 잘 모르네. 여보세요? 엠 키자마자 구독자 아래로 얼굴 좋 같아서 팬들 다 떠. 아, 맞췄어요. 아 세희씨가 감이 좋네. 와 이쪽도 와.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 일본 사는 24살입니다 난다고래? 미요스테테모 미요리와스테지. 형님 그러면 여성분이랑 한번 예.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키가 몇이세요? 172입니다 근데 키를 엄청 너 중요시한다 세희야. 아 저는 키 175 이상만 좋아해서. 아이고야. 아 잠시만요. 난다고래. 아 난다고래. 어 꺼져. Hello, my name is Jun U, and I'm from South Korea. I like to study computer science. 그래서 인도 영어는 이제 Hello, I'm from Rajesh from India. I like to eat curry and you know for breakfast, lunch, dinner. 그러면은 개인기가 지금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세희 씨한테. 아 네. 네, 그럼 이제 대화 좀 좀만 더 이어가 보세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 해보셨어요? 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왜 헤어졌어요 혹시? 그거를 왜 물어봐요? 밥 없는 자식아. 아니 궁금하잖아. 이게 좀 뭐 영어로 이제 red flag들 있잖아요. 그 막 피해야 될 것들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막 안 좋은 이유로 헤어졌으면 저도 이제 좀 기피해야 되니까. 아, 야, 내가 여기서 세희야 오빠가. 인생 31년 살아봤잖아. 네. 이런 부류는 피해야 돼. 뭔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적 자기애가 높은 친구야. 이런 애들은 자기의 허영심에 빠져 사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기준선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 아니야 no that's no 이런 식으로 할 애들이야. 아니 근데 중국아 너가 할 말은 아니라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네 근데 수고하셨고요. 너가 할 말은 끌게요. 네 수고하세요. 그다음에 저런 남자는 기피해야 돼. 아 제가 뭐 가져온 게 있거든요. 아 그거 드릴게요 잠시만요. 선물이 있어요? 아 네 있죠 잠시만요. 진짜로? 아 예. 근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명란 바게트 여러분들 진짜 너무 스윙녀다. 네. 여러분 소보로를 사왔어요. 소보로까지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오빠 그냥 바로 먹을게요. 와 진짜요? 와 대전의 향취가 느껴지네. 와 진짜요? 아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인성이 너무 착해. 이게 신성이 너무 고와. 얘는 냉장고에다가 넣어 드시면 돼요. 진짜 오시는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숨겨진 여자를 진짜 우리 엄마가 이후로 한 명도 못 봤는데 이게 제가 만든 까까인데 네. 버터링 쿠키거든요. 만들었어요 직접? 아 네 만든 거예요 이거를? 네 아니 그럼 날 주려고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일요일에 오기 전에? 아 맞죠? 저 게스트 지금껏 수많은 게스트를 만나고 수많은 여자를 만나왔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챙겨진 여자는 진짜 여자친구 포함해서 처음이에요 당신이. 아 무술 아니셨어요? 세희씨 오빠가 진짜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설렜어요 진심으로. 만약에 세희씨만 괜찮으면 네 진짜 이 꽃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세희라는 꽃이 있어서 이 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세희씨에게 주고 싶었어요 꼭. 내 꽃을 받아주면 오늘부터 진짜 1일로 생각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방금 화살비 아니라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나가 아 진짜 가시는